홍순빈 아나운서 진짜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뭡니까 대체?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이태임 씨와 계약 해지가 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같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태임 씨가 현재 임신 3개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임신도 했고 또 예비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12살 만은 사업가와 결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이유로 이제 은퇴를 선언했다. 네. 그리고 뭐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 설 중 임신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어쨌든 임신설은 맞았어요. 네, 소가 뒷걸음질다가 뭐 잡는 격으로 그냥 뭐 맞아 떨어지는 경우 됐습니다. 어쨌든 뒷맛이 개운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백성민 변호사님 네. 보신 것 전해드린 것처럼 계약은 이태임 씨 소속사와 이태임 씨 간의 계약은 이제 해지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논란이 딱 터지고 이태임 씨가 얘기를 한 이후에 소속사도 아까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소속사 측에서는 분명히 계약서상으로 보면 위약금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 저도 계약서를 제가 직접 만들어줄 적도 많아서 아하. 위약금 조항은 반드시 집어넣는데 네. 근데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 소속 연예인이 네. 어쨌건 임신까지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야박하게 네. 위약금을 막 들이미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이태임 씨하고 이태임 씨 어머니하고 이제 소속사 관계자가 만나서 네. 원만하게 합의를 아하. 보고 계약을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 이태임 씨의 미래를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문제 삼지 않고 원만하게 네. 해결하겠다 밝혀서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계약은 해지. 뭐 어쨌든 혹시라도 위약금 문제가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하니까 뭐 위약금도 물어주고 뭐 그런 의사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하면서 해지가 된 건지 아니면 아, 그냥 소속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거 없이 계약서랑 상관없이 그냥 네. 뭐 임신을 축하한다 앞으로 결혼 축하한다는 쪽으로 해서 네. 해지를 해준 건지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임신이 이제 이 소속사가 이태임 씨가 임신 3개월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임신은 이제 공식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됐는데 또 결혼도 앞두고 있대요. M&A 사업가래요. 띠동갑이래요. 그런데 과거 발언을 보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뭔가 이 결혼관 이태임 씨가 이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2016년에 한창 힘들 때 그때 네. 했던 인터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아하.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친구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다. 아하. 사소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위로는 12살, 아래로는 1살에서 2살까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어떻게 예언을 한 셈이냐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위로 12살에 네. 배우자를 만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인연만 있다면 결혼, 네. 빨리 하고 싶다. 아하. 뭔가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내렸는데 네. 이런 인터뷰를 한 지 뭐 1년 반 만에 이제 결혼 소식이 알려오게 된 거죠. 그 지난 19일 날요. 이태임 씨가 SNS에 이제 은퇴를 시한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가 이 소개해드린 대로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을 때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면서 뭐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중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눈길을 끈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읽어드리고 장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그 글 중에 저희가 쭉 내려 읽어보니까 그 CG를 좀 보여주세요. 앞서 그 CG를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언젠가 예능에 한번 나왔을 때 MC 중에 누군가가 이태임 씨한테 그랬답니다. 아,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카메라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옆에, 즉 진행자가 옆에 있는데도 떨림이 느껴진다고 했었죠. 얼마나 참아가며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라고 안타까움의 글을 올렸네요. 뭔가 그러면 속으로 많은 이태임 씨가 다시 재기하려고 정말 속으로 엄청나게 울면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했다 이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재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태임 씨가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선택한 결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결혼한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또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순서에는 좀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인데 이걸 꼭 숨기면서까지 빨리 서둘러서 은퇴를 하고 또 서둘러서 소속사와 계약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좀 권위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건 저 개인적인 추측인데 배우자가 될 만한 분을 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배우를 많은 대중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네. 네. TMC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욕설 사건 이후에요. 네.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우리 네. 뭐 사실 대중들도 다 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재기를 하면서 이제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오는데 그때 시청자들이 볼 때도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좀 속으로는 힘들구나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보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예, MC의 한마디로 MC가 아유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라는 한마디로 이태임 씨의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태임 씨도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왔다라는 걸 대중들이 많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태임 씨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하면서 해지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소속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거 없이 계약서랑 상관없이 그냥 네. 뭐 임신을 축하한다 앞으로 결혼 축하한다는 쪽으로 해서 네. 해지를 해준 건지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임신이 이제 이 소속사가 이태임 씨가 임신 3개월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임신은 이제 공식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됐는데 또 결혼도 앞두고 있대요. M&A 사업가래요. 띠동갑이래요. 그런데 과거 발언을 보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뭔가 이 결혼관 이태임 씨가 이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2016년에 한창 힘들 때 그때 네. 했던 인터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아하.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친구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다. 아하. 사소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위로는 12살. 홍순빈 아나운서 진짜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뭡니까 대체?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이태임 씨와 계약 해지가 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같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태임 씨가 현재 임신 3개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임신도 했고 또 예비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12살 만은 사업가와 결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은퇴를 선언했다. 네. 그리고 뭐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 설 중 임신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임신설은 맞았어요. 네,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잡는 격으로 그냥 뭐 맞아 떨어지는 경우 됐습니다. 어쨌든 뒷맛이 개운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백성민 변호사님 네. 보신 것 전해드린 것처럼 계약 그 글 중에 저희가 쭉 내려 읽어보니까 그 CG를 좀 보여주세요. 앞서 그 CG를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언젠가 예능에 한번 나왔을 때 MC 중에 누군가가 이태임 씨한테 그랬답니다.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카메라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옆에, 즉 진행자가 옆에 있는데도 떨림이 느껴진다고 했었죠. 얼마나 참아가며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라고 안타까움의 글을 올렸네요. 뭔가 그러면 속으로 많은 이태임 씨가 다시 재기하려고 정말 속으로 엄청나게 울면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했다 이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재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이태임 씨 소속사와 이태임 씨 간의 계약은 해지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논란이 딱 터지고 이태임 씨가 얘기를 한 이후에 소속사도 아까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소속사 측에서는 분명히 계약서상으로 보면 위약금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건. 네. 뭐 이런 경우에 저도 계약서를 제가 직접 만들어줄 적도 많아서 위약금 조항은 반드시 집어넣는데 네. 근데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 소속 연예인이 네. 어쨌건 임신까지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야박하게 네. 위약금을 막 들이미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태임 씨하고 이태임 씨 어머니하고 이제 소속사 관계자가 만나서 네. 원만하게 합의를 아하. 보고 계약을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태임 씨의 미래를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문제 삼지 않고 원만하게 네. 해결하겠다 밝혀서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계약은 해지. 뭐 어쨌든 혹시라도 위약금 문제가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하니까 뭐 위약금도 물어주고 뭐 그런 의사가 아래로는 한 살에서 두 살까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신이 어떻게 예언을 하는 셈이냐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위로 12살에 배우자를 네. 만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2년만 있다면 결혼
네. 빨리 하고 싶다. 아하. 뭔가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내렸는데 네. 이런 인터뷰를 한 지 뭐 1년 반 만에 이제 결혼 소식을 알려오게 된 거죠. 그 지난 19일 날요. 이태임 씨가 SNS에 이제 은퇴를 시한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가 이 소개해드린 대로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을 때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면서 뭐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눈길을 끈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읽어드리고 장 교수님 말씀드릴게요.